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 있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불안, 초조, 염려, 걱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다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교회 2020년 복음 치유와 24제자라는 느헤미야 8장 10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24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며 개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각인 기도뿐이 전도 체질이 습관화되어 1인 1교회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탈란트를 발견하고 영육간의 최고의 서밋에 오르게 하여 주사 237 시대 24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문화센터 해피홀과 회미피아 NGO 유니월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지, NGO, 미자립 등 일곱 현장을 회복시키는 말씀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에 최고로 쓰임받는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으로 수만 명의 바이러스 확진자와 수백 명의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가짜뉴스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경제 불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이 모든 재앙들이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 이번 위기를 통하여 시진핑과 중국 지도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현장에 절대 믿음을 가진 절대 제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옛틀 인생에서 새틀 인생으로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미션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주 담임 목사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안류총장, 안류방송국대표, 개혁공보이사장, 공제, 국제 태권도 마스터 총재 등 수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시는 곳마다 동역자와 식주인을 붙여주셔서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요 사단이 떠나가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임원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원리수홀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요사역자 조장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원리수홀에서 24, 25 영원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1인 1 교회 운동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전도자료를 판매, 배부하는 전도마켓이 오늘부터 본당 2층 로비에 마련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배 후에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외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어려서부터 입시 준비로 시작해서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뭐 육아 준비, 뭐 성진 준비, 뭐 사업 준비, 뭐 준비 많지요. 심지어 이 황혼 이혼도 준비를 한답니다. 준비를 평생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소송하고 이 황혼이 되어서 법적 공방까지 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준비하는데도 또 뚫리고 또 뚫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이 3,700명이 타고 여행 다녀온 크루즈 이 선박 안에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20명, 30명, 40명 계속 지금 늘어나서 그 전체가 다 그야말로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이런 상황들 수없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야말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평생을 엉뚱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죽도록 준비합니다.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등등 그렇게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다 뭡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이다. 그런 결과가 나지요.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다 무너진다. 자, 주일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은 서론 이상 살다가 서론을 다 무너져.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영의 눈을 열어야 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 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성공만 보여요. 물질만 보여요. 세상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것이 인생 본질이에요.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우리는 영적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에 도전해야 돼. 오늘 살펴볼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영적 본질을 평생 준비한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한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삶을 살았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영적 이정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정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세례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해 놓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약속하셨어.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불신자하고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삶의 내용이 무슨 가치, 무슨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이 다르다고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영질, 영적 본질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이 표현은 새로 어떤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란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탄생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을 해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그렇게 오시게 되고 그것으로서 마무리돼요.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고향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도 다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는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등장 이것도 이 사람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이 성취된 것이다. 철저하게 이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 탄생부터 이 세례 요한 이래까지 전부 다 예언되어졌다. 여러분도 삶 속에 이 마태처럼 말씀을 적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증거를 딱 보여줍니다. 이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언제 태어났냐?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렇게 제사장 세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것도 이 두 부부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모든 사람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부터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실년으로 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실년으로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앞서서 거기를 닦는 역할을 그렇게 해라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와 물 세례를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흑암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구약 말라기가 끝이 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라 그럽니다. 이 중간기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었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중간기를 암흑,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뭐요, 말씀이 안 오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이런 흑암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려, 한마디로 영적 재앙지대가 되어버려 있는 현장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흑암 현장에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게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말은 하나님 나라 임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라라.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예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천국인데, 지상천국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지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큰 자다 그랬어. 최고 큰 자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인류 구원할 메시아가 오늘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현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선지자. 이 시대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서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 이 세 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에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주는 제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잡혀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 들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책임이 주어서 엄청난 사명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설명하는 불신자들의 이 인생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전부 다 우상숭배. 이 땅 없어질까? 그야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다가 영적 문제 걸려서 후손들까지 다 고통당하는 것이 불신자. 저들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무슨 답을 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3절 오직 성령 충만.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이 길밖에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두 죄수가 앉아 대화를 합니다.
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말만 제대로 좀 들어줬다면 그 중고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이 신세가 앉을 텐데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사람들 말만 듣다가 이 신세가 되었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사람 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람의 말은요 불완전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 듣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세상에서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게 저런 것이 아무 소용 다 바벨탑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다 있음을 알고 강단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그냥 하늘 말씀 금방 두고 다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오늘 설교 뭐 들었지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 날은 깜깜해. 일주일 지나면 완전 잊어버려. 영화를 한 프로 봐도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누구 말 한마디 들어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전달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잡아.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1년 가. 기분 좋은 말 들으면 한 달 가. 하나님 말씀 일주일도 안 가.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게 있어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돼요. 실행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그걸 실행하고 선포 세 가지. 말씀을 잡았으면 그걸 실행해야 돼. 그리고 이걸 전해야 돼.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말씀 잡고 말씀 실행하고 말씀 선포하자. 이게 주의 기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 늘 깨어있는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치유자입니다.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바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이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무슨 짓을 하나 살펴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하고 이 베푸는 세례 이것이 지금 유대 사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유대라는 게 뭐 이스라엘은 뭐 예루살 저 강원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소문이 다 퍼졌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들을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정말로 경비를 받는
이러한 이 지도자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 말이. 이 마귀 새끼야, 그 말이. 겁나는 말이에요. 이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지금 보통 지금 저주가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들이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 보고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세례관이 바리새인 세관들 보고 뭐라 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겁나는 말이에요, 지금. 다 뒤엎어버리는 말씀.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두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교생활을 온 이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 모든 우상숭배자들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성공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뭐가 가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어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다 구원한다고 생각하냐?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 구원받아 생각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 영적 문제. 10절에 보면 임박한 심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불에 던져 찍혀. 도끼 날이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것은요,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자,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심판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성령을 부어주심, 이것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신적 신분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신이 아니고는 성령과 불 세례를 줄 수 없다. 불 심판.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언되었어요. 만민.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님의 이 오시는 예수님의 신을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당시에 천한 종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다 그냥 슬리퍼 같은 신발 신고 딱 들어오면 신발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신발을 정리해요. 나는 그것까지도 할 수 없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다. 나를 마치 이 시대에 살릴 선지자로 다 쳐다보는데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시는 그분은 난 그분 신도 못 들어. 종될 자격도 없어 이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죽정이는 모아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요. 대화가 뭐예요? 그분과 대화를 속삭여야지요. 그게 뭐예요? 24 기도예요. 24 기도 속삭여. 뭔 염려를 하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걱정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맡기고 편안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걱정 염려 없어. 아무것도 없어. 편안해. 얼굴이 달라. 표정이 달라. 늘 편안해 보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치 그러다 내 천사 같대. 아멘. 아멘. 인상 세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판 없단 말이에요. 상급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신의 현장. 이런 영적 기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두 다 저주의 창세의 3장에 빠져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저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이 병을 어떻게 해요? 이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백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개발 안 돼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치료제, 백신 이걸 지금 막 그냥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뭡니까? 특정 질병이나 혹은 병원체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계속 뭐 후천성 면역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이 백신이에요. 후천성 면역이 무슨 말입니까? 백신을 접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면역 체계가 몸에 생겨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이 미래의 침범에 오는 균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몸이 빠르게 그 균하고 싸워 이기도록 몸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신이 딱 있어가지고 전혀 당하지 않아. 대체해 버려. 왜 이 말씀드립니까? 영적으로 볼 때요.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회복되어져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백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영적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재앙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세상에 36장 15장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절대 상황 못합니다. 이게 나갈 수 힘을 주십니다. 이 영적 백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 이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고 가서 맞춰주면 돼요.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 지금 사단에게 지금 전염이 돼가 온갖 질병을 다 걸려가지고 온갖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찾아가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하고 있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여름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운동, 1인 1 교회가 운동이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영혼 살려내야지. 아무리 친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 그 핏값을 내가 찾게 돼. 너 복음 들었지 않았냐? 너 예언교에서 정확한 영적 메시지 듣지 않았냐? 너 영적 비밀 알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런데 왜 맨날 만날 친구에 말하지 않았냐? 그 핏값 내가 네게 찾겠다. 여러분 영적 백신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 회복의 이 시급성을 가지고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영적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유명한 크리스 주크라는 분과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이 두 분이 컨설턴트 회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 연구를 했어요. 아, 우죽순처럼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다가 또 문을 닫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심도 있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느냐? 그 기업의 창업자의 가치, 그 기업을 창업자의 사고방식, 이 창업자의 태도, 이것이 계속 유지 개선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공통점이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자의 정신이 기업에 담보되어 있어. 모든 종업원들이 창업자가 가졌던 그 창업자는 지금 없는데도 그 정신을 가지고 전부 기업에 봉사 헌신 일하고 하고 있더라.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역들을 그렇게 역량 있게 창출해 나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요 지속 적으로 성장되는 바탕.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고 여러분 기관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창업자 정신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그에게 맞춰야 돼. 여기 일심, 전심, 지속에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바울처럼 천국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언제나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받을 준비,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석재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업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 손을 맞추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택받아서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게 우리의 근본적 사명이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재창조의 삶, 이 속에 24 복음 제자의 삶이 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한 시대의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대한 귀중한 이 영적 백신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또 여러분 주위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계 성도들 모두 다 늘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쓸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삶 속에 날마다 적용되어서 실행됨으로 열매 맺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선지자적 사명을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하나님이시는 하늘로부터 나리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풍성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에 드린 예물들, 약속의 예물들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간증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인생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존절 불쌍이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초치 청년 송석호 청년, 도현지 청년, 김영아 청년, 조경식 청년, 김서영 청년, 김성현 청년, 김태영 청년, 서혜연 청년, 유동민 청년, 성은나래 청년, 김범수 대학생, 황보솔 대학생, 강지혜 대학생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영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생의 모든 움직일 자 이상에 답찾는 생애 최후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홍 권사님, 손지원 집사님, 김성령, 신경희, 유성상, 백예설, 박현성, 오다솜, 천수인 청년, 또 김헌, 이현지 대학생, 정보영 집사님, 전도자들 한사삼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들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 김재덕 모친을 여의고 참석한 이현주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의 복음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인 1교회 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주신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선제적인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지휘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와 1인 1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진정이 되죠 복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셔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나라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어디 가든지 저 함으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1인 1 교회 운동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가하기 원하는 삶 속에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의사님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오늘 또 자라고 있는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